이거 오. 그럼 제가 저를 꽤 높은 위치까지 올려준 독일 일본 어그로 덱으로 가겠습니다. 추측국 덱. 왜 일단 왜 추측국으로 게임을 하는 거야 도대체? 안녕하세요. 대령이지만 물이라 해야 될까? 운으로 대령을 간 오트밀입니다. 반갑습니다. 봅시다.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볼까? 아, 이거 잠깐만. 큰일인데? 미국인데? 찍기는 거 아니야, 나? 아, 혹시 낙하산 친구들이 나왔어요. 네. 잠깐만. 이거를 들어갈 방법 있고. 미국이지. 일단 이걸 키우려고 하실 거예요, 그죠? 키울 거기 때문에. 오! 뭐니, 이런. 잠깐만. 오케이. 드로우 채드로. 오, 잘안 하고 있어. 큰일 났어. 잘안 하고 있어. 잘안 하고 있다고. 안 돼.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짤짤이를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오케이. 이게 이 게임 이 덱은 정말 이기든 지든 빨리 끝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선호하는 덱이라고 할수 있어요. 원래는 일본 베이스에다 독일을 섞었었는데 이제는 독일 베이스에 일본을 섞었더니 이제 움직이나요? 분노라서 이거 한 번에 다 정리될 수 있거든요. 지금 너무 빈약해 내가. 오, 신중한 모습. 아, 이게 한턴 지날 때마다 작전 점수 마이너스 1 있네. 그렇구나. 살려줬습니다. 잠깐만, 이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작전 점수도 줄어들지? 아, 연막이 돼 있어? 잠깐만, 뭐야? 뭐가 발랐어? 연막 누가 발랐어? 아, 이게 있는 동안. 잠깐, 폭격기인가요? 전투기네. 아, 진짜 잘 읽어볼걸.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끝난 것 같아?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맹렬한. 이거 친선전인데도 저걸 주네. 일단 몇판더 해보죠. 오케이. 그래도 세 판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최대 두 판이라 해야 되나? 3판 2선승으로 갑시다. 사전에 정해지진 않았지만. 괜찮아요. 뭔가, 이게, 영국 같은 거 만나면은, 정말, 작정하고 틀어막는 덱을 만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박밀전사처럼 갑자기 막,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어떡하냐? 나의, 하고 가보자. 사실 멀리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못하는 게 멀리건입니다. 잘 만든 게임이에요, 진짜. 이게 이 전선 이 개념 때문에 약간 또 나왔어요. 낙하산 부대. 저거 잘못 걸리면은 다 먹거든요, 진짜. 이 덱은 이거밖에 할수 없는 덱이에요. 미국 베이스에 영국을 섞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7만화 때까지 가면은 막 전체 3데미지 이런 거 날라오고 그럴 수 있다고. 자전거 연대가 저 처음에 되게
별로일 거라 생각했는데 알못이었습니다. 저는 전 진짜 알못이었어요. 기습에 분노가 달렸는데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겠어. 아니 잠깐만요 이거 아니 잠깐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아 시청자 상대로 너무 이게 뭐야 아니 잠깐 아니 이럴 수가 안돼 안돼 영성님 힘을 내. 전격전이 날라갔어요. 이거는 되게 상대분 입장에서 좋은 현상이죠. 잠깐만 내가 보자. 기습. 어? 아 이거 어차피 최전방 차지를 못하네. 체력 단일. 잠깐만 나 너무 박살내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잠깐만 접대가 뭐고 아니 잠깐만 이거 맞아? 아니 저 아 오 연막 근데 끝났네요. 이런 아 잠깐만 잠깐만 저 덱 바꿔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덱 바꿔 옴.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메시지 저아 이거 저 바꿔올게요. 아니 잠깐만요 덱 바꿔오겠습니다. 아 재밌는 덱 있음 진짜 나 재밌는 덱 있어요. 예능 덱 있습니다. 예능 덱으로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 아니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만들다 만 게 있는데 일본에다가 소련을 섞어서 버리기 덱이 있어요. 그럼 제대로 한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버리기 덱입니다. 이거 나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이 덱은 그 뭐냐 랭겜 말고 일반전에서만 몇 번 했었거든요. 잠깐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버리고 이거 이런 거 측면 공격을 내가 왜 넣었지? 버리고 아까 그 덱 그대로라고 한다면 연막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초반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버리고 선택해 버리고 버립니다. 버리면 배치돼. 근데 이렇게 배치돼도 소환된 첫 턴에는 움직일 수 없어요. 행동할 수 없어요. 얘가 폭격기네요. 아 세상에 폭격기야? 폭격기라니. 아니 잠깐만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뭘 할랬냐면은 이 코스트니까 무작위로 버리죠. 얘는 별로네. 아 좀 든든하게 가볼까? 이거는 뭐 굳이 내가 막 저기 할 필요가 없잖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밀리 파스타님. 오케이. 연막을 얻었어요. 잠깐만. 그리고 교환? 교환을 하고 때리는 게 낫겠죠. 버린다. 버리고 아 잠깐만. 그리고 그냥 가볼게요. 생각해보니까 얘도 뭐 딱히 지금 제가 쓰는 덱도 딱히 뭐 그거를 뭔가 콤보를 찾거나 그런 덱은 아니에요. 아니 잠깐 계속 나와. 나왔다. 이걸 기다리고 있었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잠깐만 근데 기다리고 있었긴 했는데 딘가를 버리면 되거든요. 선택하고 버리세요. 마츠의 연대를 내면서 버리면 딘가를 버리면 전체 1뎀. 그리고 시험비행을 발동해서 패해서 미쓰비시를 버리면 후방에 배치. 이것이 버리기 덱이다. 참고로 버리기 덱은
뭐 류이왕의 임페르노이드인가? 임페르노이드 맞을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나 아니면은 그 뭐니 아무튼 버리기 흑마 이런 것도 결국 덱 자체가 버려졌죠. 덱 자체가 버려집니다. 덱 버리기 덱은 보자. 얘가 상공 유닛을 공격받지 않는다. 근데 이거 굳이 뭐 저기 필요 없겠죠. 하고 네가 가봐. 그리고 때려. 갑자기 머리를 쓰. 아까 전에 그 어그로 덱은 전혀 머리를 쓰지 않았는데. 버리기 활용? 아니요. 버리기 덱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거 버리기는 버려질 거예요. 아니, 여러분, 버리기 덱이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치로 방어력 5 이상 날려버렸어요. 오, 할로 감사합니다, 파스타님. 배치 비용이 1인 무작위 유닛이 내가 없을 텐데 내 덱이 없을 텐데 아마. 이게 봅시다. 폭격기면은 내가 때릴 때 데미지 안 받죠. 그러면은 일단은 저거 좀 폭격기는 일단 정리를 어쨌든 해야 되는 게 놔두면은 일방적으로 내가 두들겨 맞기 때문에. 포병이랑 폭격기 이런 애들은 나와버렸다. 캘리포니아. 오우 쉣. 오지 마세요. 안 돼. 나 얘만 보면 숨이 턱 막혀. 긴가가 필요하다. 긴가. 없나? 소비에트 유해 유닛 통제할 경우 플러스 1의 매복 효과. 얘네 다 폭격기인가? 폭격기네. 무친. 하고 일단 깎아 놔. 근데 이거 교환 해놔야 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씨, 잠깐 버리기 때문에 버리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게 너무 많아졌어. 이거 버리면 얘는 무작위 카드를 버리는 거라서 내가 골라서 버릴 수가 없어요. 으악. 무치. 잠깐 안 돼. 다행이다. 한 애만 맞을 수도 있구나. 나눠서 때리는 거니까. 오케이. 넌또 전투기니? 전투기이고 이만 하나 버리고. 이 상대분 지금 시청자분이세요. 매복 배치. 상대도 버린다. 상대방도 버리게 할수 있네. 한번 버려보시죠 한번. 폭격기가 없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폭격기가 없어서. 이런. 하고 명치. 연막? 또 너냐? 또 너야? 폭격기가 없는 아주 깨끗한 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이거는 받는 데미지가 무조건 1이라서 5, 3이거든요. 기본 스탯이. 그래서 3대, 최소 3대를 맞아야 얘가 죽어요. 겨우 깎아놨, 한 대씩 때려가지고 겨우 깎아놨는데 갑자기 그 뭐지? 우린 할수 있어 이러면서 체력 막 회복되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잠깐. 버리고 배치 비용이 1인 무작위. 잠깐만. 일단 잘라봐. 왜 잠깐만. 왜 이렇게 포병이 많아요? 뭐예요 이거? 왜 포병이 많음? 잠깐만. 이게 또 뭐야? 공격할 때 무작위로 적에게 피해 1을 준다고? 아씨. 일단 사라지세요. 그리고 내고. 근데 그러면 코스트가 딸리네. 어쩔 수 없다. 해군 보급품. 잠깐만. 이러면 일방적으로 잘리잖아. 잠시만. 이런. 방금 그건 실수였어. 괜찮아. 이걸 버린다면? 이걸 버린다면? 안 돼. 바보 같은 짓이었다. 잠깐. 안 돼. 이걸 버려. 이걸 버려야 돼. 그렇군요. 원래 하셨던 분인데. 안 돼. 이걸 버리면 어떡해. 잠깐만.
아, 이상을 벌였어. 망했는데요? 이거 망했는데? 야, 이거 이러면은 내가 전개가 안 되잖아. 전개가 안 돼요. 와, 2020 이게 왜 이렇게 오래된 게임이었어? 와. 대박이다. 이게 왜 이렇게 포병이 많아요? 큰일 났다. 아니, 안 돼. 포트리스라고 했어, 상대는. 자. 아. 끝났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 명치를 때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되게 막 어그로덱으로 막 압살 압살이란 표현이 좀 웃기네. 아, 아무튼 뭐예요? 왜? 왜 나에게 한 턴을 주는 거야? 왜 그런 아량을 베푸는 거예요? 도대체 안 돼. 먹어버려. 오케이. 오히려 좋을지도. 판이 끝날 때까지. 잠깐 기다려보라고. 아, 뭔가 보여줄 게 있으신가 보다. 뭔가 이 덱이 콤보가 있는 그런 덱인가 봐요. 아, 그건가? 혹시? 그거? 퍼싱. 어우, 쉣. 안 돼! 기습이야? 기습의 중장갑이? 마지막으로 버려보자. 얍!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얍얍 퍼싱만이라도 자르고 가겠다. 퍼싱만이라도 자르고 가겠다. 얍. 뭐야, 중장갑 이야. 미친. 잠깐만, 중장갑 이야. 중장갑이 어떻게 인화 달려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잠깐만, 중장갑 이었다. 야, 잘 봤습니다. 한 번만 더 할래요. 잠깐만 있어봐봐. 제가 이거 덱을 다시 짜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버리기 카드를 제가 더 얻었을지도 몰라요. 검색하는 게 되게 짜증납니다. 절대 이거 디스카드로 검색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 검색할 수가 없음. 좀 짜증나요. 아니, 번역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든지. 번역도 이상해. 버려로 검색해야 돼. 버려. 크레딧을 이 추가를 얻고 모든 유닛이 아닌 모든 카드를 버려. 이건 안 돼. 유닛 카드를 버려야 돼요. 위에서부터 갈아대는 것도, 이것도 너무 뭐야,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상대 패에서 무작위로 폭격기를 버리는데, 이거는 상대분이 폭격기가 없으면 매우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잠깐만요. 이거 왜 이래? 버리, 버립, 버려. 버려. 버리. 버리. 아,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나도 모르겠네. 얘는 뭐야? 버립니다. 버립니다인데, 아까 나왔나? 아, 나왔었네. 만들어버릴까? 일단은. 아, 보급품 쇄도는 만들만 하지 않나? 이건 만들만 하지 않아요? 다른 덱에서 쓸 텐데. 일단은 놔둡시다. 일단 놔두고. 이거는 왜 넣었지, 내가?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자. 핵이요? 아, 좋지. 맨해튼 계획. 저도 진짜 해보고 싶은 덱인데. 어디야? 나가셨나? 아, 저거 카드 짜고 있는 동안에 안 나오나 보다. 오케이. 핵으로 오실 거면은 저도 다시 원래 제가 쓰던 거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버리게 해야지, 그래. 그래, 나는 스트리머다. 스트리머는 예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오늘의 마지막 게임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방송 오래 할수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딱 깔끔하게. 맨해튼 계획, 근데 그건 좀 맞는 사람도 약간 희열이 있어. 전체 6댐 버벙. 오케이. 완전히 수리된다. 좀 버티기 좋은 카드인데. 뭐 이렇게 가볼까? 아, 맞아. 인간어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파괴였나? 여튼 그런 걸로 묵직한 애들 잘라버리면 좋죠. 달린다. 미국이 달리고 있어요. 아, 제가 오케이. 카드 한장 선택해서 버리는데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제가 하지만 버려야 하는 것이 나의 운명. 제발. 아니,
야, 이거 좀 별론 것 같아. 드로를 땡겼으나 버릴 만한 마땅한 것이 없었다. 봐봐, 얼마나 안정적이야. 그냥 두 장을 뽑아요. 나는 두장 뽑아서 한장 버려야 돼. 아, 잠깐만. 안 돼, 제발. 뭐가 나와도 든든하게. 이게 필드 정리하는데 되게 괜찮아요. 좀 코스트가 무거운 게좀 흠이지만. 설치 비용은 괜찮은데. 작동시킬 때마다 돈이 들죠. 많이. 아니! 난 이번엔 믿어. 간다! 지금 상황에서 이거 뭐 모르겠다. 그렇게 저기 할 만한 애들은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너무 상대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데 내가 둘다 본부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순전히 상대 유닛을 자르기 위한. 그래서 일본 덱이 생각보다 어그로 덱. 아, 맙소사. 안 돼. 무슨 짓이야. 잠깐만. 자를 수 있는데? 코스트 되지? 오케이. 둘다 폭격기에다 포병이라 가지고. 얍. 이렇게 세 대를 때려야지. 몇 장이야? 8장. 9장이 되면은 꽉 차더라고요. 10장째부터 버려져 가지고. 근데 그렇게 버려지는 거는 버리는 걸로 해당되는지 모르겠네. 안 해봐서. 안 돼! 무슨 짓이에요! 그만둬! 안 돼! 달린다. 큰일 났다. 폐가 안 말라, 상대방. 매복 근위. 이거 괜히 이렇게 양쪽으로 놨나? 폭격기를 버립니다. 폭격기가 없는 것 같죠? 아무래도 폭격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아, 정말 그지 같군. 맙소사. 잠깐만, 이만하로 뭔가 할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버리는 거. 근데 얘 무작위로 버려서 무작위로 버려서 너무 너무 싫다. 한번 째볼까? 그냥 째봐. 째볼까? 잠깐만 있어. 아씨. 맙소사. 차라리 본체로 맞아?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 그냥 때려. 근데 이거. 잘못했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을 거야, 아마도. 캘리포니아, 이게 아마 두 장까지 들어, 세 장까지, 뭐야? 기본 유닛이야? 이런 게 기본 유닛이야? 말도 안 돼. 미국 당신들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대체? 어떻게 저런 게. 그래도 이걸 안 잘라줬어요. 다행이다. 다행인 건가? 매복. 일단 1만화로 간편하게 자르고. 내가 이제 압박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근데 정말 그지 같다. 무작위로 버려볼까? 그래. 나는 미, 아, 이거 너무 미친 짓인데, 제가. 폭격기를 버리세요. 있었어! 무침 8만화짜리. 비싼 거 쪘어. 이거를, 시험비행이 있었네. 나왜못 봤지? 시험비행이 있었네요. 이게 폐가 막 많아지니까 못 봤어. 얘는 놀랍게도 전투기지만 전방으로 배치해도 괜찮다. 왜냐면 매복이기 때문에. 어떤 불어. 아니 이게 맞나? 없어서 무슨 짓이야? 이거 오늘 이거 망했죠. 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약간. 있을 수도 있어. 어쩌면 대기에서 유닛을 찾을 수 없어. 근데 내 생각엔 본진으로 그냥 바로 올것 같아. 그래, 어차피 다 필요 없다. 버려. 그런 것 버려. 오케이, 차라리. 아니야, 포병. 오케이, 일단 아파. 너무 아파.
안돼, 큰일 났다. 온다. 메네튼이 온다. 메네튼이 온다. 안돼, 메네튼이 오고 있어. 근데 캘리포니아 상대로 하등 의미가 없는 타오르는 태양. 폭격기, 전투기, 폭격기. 이게 폭격기. 근데 무슨 의미가 있지? 일단 치워봐. 얘 너무 흉악해. 흉악하게 생겼다. 얘 덱이 문제를 알았어. 이 덱은 문제가 아주 커요. 결국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채용을 할 거면은 뭔가 버텼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뒷심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무슨 짓이야? 아니 이거 만화가 왜 이래? 코스트가 19라고? 쟤네? 이거 맞아? 오 골고루 나눠 맞았다. 좋아.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잠깐만 뭐야? 얘 폭격기잖아. 아 이걸로 한번 카드 드로우 해볼 걸. 큰일 났네. 아 드로우 할 걸. 무슨 이게 무슨 짓? 아 근데 잠깐만 얘는 유닛이 완전히 수리되니까 내 거에다 긁자. 내 거에다 긁어. 아하! 야 이거 망했어. 이거 본부를 공격할 수 없는데 이런 애들을 쓸 거면은 진짜 버텨서 후반에 뭔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내 버리기 덱에 문제를 알았네요. 이 덱은 버려질 예정입니다. 내 덱을 버릴 거야 이건. 안 돼! 두 장! 메네튼 두 장! 안 돼! 안 돼! 아 이거 뭐야? 메네튼 두장 하면은 이미 죽은 목숨이군요. 저는 약간 피폭되는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어. 좋은 게임이었어, 친구. 아, 최대한 많이 터뜨릴 수 있게. 아, 방법이 없다. 많이 터뜨릴 수가 없군. 야, 받아라! 자, 핵 한번 쏘고 끝내세요. 딱 때미네. 아니, 어떻게 만화가 19?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안 돼! 와, 미국이 일본에다가 핵을 써서 게임을 끝내버렸네요. 무조건 항복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예, 네, 아주 즐거운 시참이었습니다. 네. 요즘 삶이 참 팍팍하던 참에 이런 아주, 네, 재밌는 경기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맨해튼 프로젝트, 아, 나도 갖고 싶네, 갑자기. 맨해튼 프로젝트 만들 수 있나? 맨해튼이 뭐야, 그거. 연구. 미국 연구. 아, 없어. 안 돼. 엘리트 카드가 없다. 이거 얻는 방법이 뭐예요, 근데? 그냥 미션 열심히 깨면 되나? 뽑기로. 아, 저런 운 좋은 사람 같으니라고. 아, 부럽다. 다른 건잘 모르겠지만 맨해튼은 확실히 부럽네요. 이모티콘이 또 있어. 명예로운 전투군. 여기 뭐 없나? 아니 일본이 40레벨은 좀 약간 한국인으로서 이거 좀 부끄러워할 부분이 아닌가. 좀 부끄럽긴 하다. 약간 그냥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죠. 저는 그 뭐야 게임이 빨리 끝난다. 어그로 덱을 짜면 게임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엘리트 와일드 카드도 주네? 49렙까지 찍으면? 그렇구나. 골드 카드는 뭐지? 아, 그냥 카드 중에 골드로 된 거. 아, 색깔이 그냥 반짝인 거. 그냥 랜덤으로 한장 준다는 거네요, 그냥. 이건 뭐야, 장교 클럽은? 고위 장교로 승진하여 장교 클럽에 가입하세요. 길드 같은 거요? 이거 뭐야, 이게? 고급 상자는 안 갖고 있지. 왜 클릭이 안 돼? 뭐야? 아, 한번더 누르면 꺼지는 거구나. 여튼 대령이기 때문에 뭐야? 나 이런 것도 처음 봤어. 시즌 아 대장까지 있어. 아 야전 사령관이 제일 대빵이네.
아, 야전사령관까지 가면은 장교클럽에 자동가입이야? 아, 이런 시스템 있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매 시즌 끝나면은 25개 별이 떨어진다. 좀만 더 하면 준장이니까. 아니, 나 언제 이렇게 컸냐, 진짜. 이거 게임 좀 이제 슬슬 그만 좀 줄여야겠다. 너무 많이 해요, 평소에.